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형할 때 호흡 반대팔 떨어지는 분 혹은 양쪽 호흡을 숙달시키려는 분들께 도움되는 드릴 루틴입니다. 50m 8개 1분 사이클로 진행하는데 이게 힘들다면 사이클 대신 20초 휴식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 50m 8개가 부족하다면 능력에 맞게 세트를 늘려주셔도 되며 오리발을 착용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면 오리발 신고 한 세트, 벗고 한 세트, 총 두 세트를 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바퀴는 킥판 잡고 사이드킥이에요. 몸이 앞이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몸통 중심부에 힘을 주고 킥 동작을 반복합니다. 머리와 팔의 위치는 팔이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팔 쪽으로 내려와서 기대듯이 자연스럽게 붙여주면 됩니다. 킥판 잡고 킥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팔이 어깨보다 위에 있어서 하체가 살짝 가라앉을 수 있어요. 만약 사이드킥 할 때 어깨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사이드킥은 건너뛰고 바로 킥판 없이 사이드 호흡킥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호흡킥.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사이드킥 자세에서 이제 호흡을 연결시킬 건데요. 이때 자세는 고정, 머리만 움직여서 호흡을 반복합니다. 오늘 운동의 목적은 떨어지는 팔 교정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호흡 후에 뻗어져 있는 손끝 확인하기예요. 손끝은 수면 위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 있어야 하며 손끝과 어깨는 같은 선상이 좋습니다. 그냥 물속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과 물속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호흡은 억지로 많이 참지 마시고 일정한 주기로 힘들지 않게 반복해주세요. 어느 정도 자유형을 하실 수 있다면 킥판 없이 사이드 호흡킥이 킥판 잡고 사이드킥보다 쉬울 거예요. 이제 한팔 스트로크를 추가해볼게요. 사이드 호흡, 손끝 확인, 리커버리 이 순서예요. 킥을 하다가 스트로크를 시작하면 마음이 막 급해져서 빨리 돌리려고 하는데 오늘 목적은 떨어지는 팔 교정이잖아요. 호흡 후에 팔이 앞에서 제대로 뻗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리커버리를 이어서 해줍니다. 이제 양팔 자유형이에요. 양팔 자유형 할 때도 꼭 손끝을 확인하세요.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추가해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킥은 비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출발했으면 끝낼 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박자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목표는 떨어지는 팔 교정하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른팔 피니쉬하면서 호흡, 손끝 확인 후 오른팔 리커버리. 다시 반복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자신한테 맞는 스트로크 교차 타이밍을 점차 익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1분 사이클로 같이 해볼게요. 왼쪽 방향입니다. 킥판 잡고 왼쪽 사이드킥.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호흡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래서 왼쪽 호흡하라고 하면 당황하기 일쑤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천천히 루트를 밟아가면 반대 호흡도 전혀 어렵지 않으며 양쪽 호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어깨랑 귀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발가락을 오므려서 힘주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등을 펴고 강도 있게 밀어보세요. 스냅, 스냅. 잘하고 있어요? 자유형할 때 몸통의 로테이션이 안 되면 답답하고 짧은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는 킥이에요. 킥판 놓고 왼쪽 사이드 호흡킥. 손끝은 어깨와 같은 위치, 수면 위에 손등이 올라왔다면 살짝 내려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보세요. 호흡은 투 스트로크의 원 호흡 혹은 원 스트로크의 원 호흡을 생각하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팔과 어깨를 앞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오, 몸통으로도 추진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한팔 자유형.
호흡 피니쉬, 시선 손끝 리커버리 순서예요. 손끝 보세요. 손끝 떨어지면 안 돼요? 좋아요. 계속 차야 됩니다. 킥 멈추지 마세요. 숨 참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수영하셔야 돼요. 피니쉬 끝까지 캐치는 할 수 있을 만큼만 무리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스트로크 연결이에요. 그냥 막 스트로크를 돌리면 이제까지 한 게 아까워집니다. 천천히 느리게 하더라도 꼭 손끝을 확인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호흡한 다음에 손끝 확인하는 거 생각하기. 좋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오늘 50m 8개 드릴을 해봤는데요. 교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냥 8바퀴 내리 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루틴은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였어요. 사이드 킥이 되면 사이드 호흡 킥, 사이드 호흡 킥이 되면 한팔 자유형, 한팔 자유형이 되면 양팔 자유형. 힘들 때일수록 자세를 더 신경 써야 내가 하고 싶은 수영에 가까워질 거예요.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